네, 빨리합니다. 네, 24년 3월 3주차, 네, 공모주 실권주 일정입니다. 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월이네요. 1년도 순식간에 가겠죠. 네. 네, 월요일, 화요일, 네, 하나, 32호 스펙, 네, 청약이 있죠. 60억 규모라 가지고 균등은 뭐한 4주 내외 정도 네, 배정이 될때 보여지고요. 네, 비례 한 주는 한 주당 한 400만 원, 500만 원도 갈수 있고, 네, 청약하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보여지고요. 그 1억당 그러면은 4만 원, 5만 원 배정이죠. 네, 한 5천 원, 6천 원 가야지 답이 나오는. 근데 본인 돈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자 비용 네, 2만 원만 내고 하면 되니까 4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네, 3천 원만 넘으면은 익적이긴 하죠. 근데 워낙 그 배정 금액이 없다 작다 보니까 수수료 2천 원 있고 최소 수량은 네, 100주고요. 네, 3월 21일에는 네, 사면 상장 있죠. 네, 한투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기간 의무 보유 하약도 네, 잘 나왔고 사면 네, 상장 유통 가능 비율도 굉장히 낮죠. 네, 발주비도 잘 나왔고 네, 공모가 3만 원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다들 매출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NG 디스플레이 네, 실권주 청약한 분들 네, 3월 22일 금요일 날 네, 권리 공매가 있죠. 26일이 네, 신규주 상장일이고요. 한투 NH 대신 KB증권이죠. 배정이 얼마 없고 네, 경쟁률이 워낙 높았던 관계로 대부분이 청약을 안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참고로 증권사 이벤트죠. KB증권이고요. 코덱스 ETF 적립 레이스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뭐, 다들 알다시피 1회차, 5회차, 10회차 하면은 네, 스타벅스 2만원 또는 5만원 상품권을 주는데 네, 추천입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신청이니까 네, 신청하고 하면 되고요. 대상 ETF는 네, 코덱스 계열 ETF고, 이벤트 기간은 6월 28일까지고, 네, 그리고 안 터지고 계속 진행되는 네, 코빗의 네, 오케이 캐시백 간편전환 이벤트가 있죠. 네, 1일 10만 포인트 오케이 캐시백 충전해서 전환하면은 6천원 정도 익지를 할수 있는 이벤트인데 네, 금방 터질 것 같았는데 뭐 자존심이 있는지 잘 버티고 있죠. 뭐안 터지면은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지수도 2700을 넘어섰다가 네, 1일차로 끝났죠. 하루 만에 네, 한 52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가 밀렸는데 물가,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21일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FOMC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긴축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생각해서는 뭐 한두 달 내로 2700을 뚫고 3000을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2700에서 몇번 돌파 시도를 막히니까 조금 네, 지수상품 갖고 있는 게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한 2600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최근에 작년 연말 이후로는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수고, 혹시나 사게 되면은 네, 영상이나 커뮤니티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